아, 대체 뭘 입은 거예요? 아, 동생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. 그건 나랑 똑같네. 정신 사나우시면 그냥 얼굴만 보세요. 본인 잘생긴 거 본인도 알죠? 잘생겼다기보단 이쁜 편이라던데요, 다들. 얼굴 색 하나 안 바꾸고 그런 말을 하네.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지. 이렇게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. 내가 바빠서 그래요. 지금 아니면 시간 없어서. 아, 전부터 말하고 싶었었는데 댁에서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편하게 지내시도록 제가 노력할게요. 뭐 어차피 집 비어있는 시간이 더 많고 누가 관리해주면 나도 좋으니까 그런 판단에서 오케이 한 거예요. 오해는 말고. 빚도 청산하고 금방 나갈게요. 그러시든가. 아, 나도 말 못한 거 있었는데 나도 관심 없어요. 저한테요? 연아한테. 아, 어? 어머! 이게 누구야? 은호 씨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아, 좀 있으면 행사 시즌인데 일하러 안 와? 그때 은호 씨 덕분에 우리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데. 내가 마트 사장님이면 은호 씨한테 마트 통째로 줬어. 되게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요. 그럼. 그래요. 알바를 대체 몇 개를 한 거야? 인기로 일해요? 이를테면 공공재랄까요? 제 인기는. 지금은 사유재지. 월급 내가 주는. 내가 봤을 때 그쪽은 웃는 것도 돈 받아야 돼. 재화의 가치가 있어. 아, 칭찬 아니고 현상에 대한 평가예요? 돈 줘요? 아니요.